내 몸이 떨린다. 몸이 떨려 내가. 몸이 떨려. 몸이 떨려 여사. 막 필어요. 뒤에서 할머니가 막 필어. 어? 정신 차리라고. 저요? 응. 왜? 왜라니? 여기 들어왔을 때 아까 내가 기운 물어봤죠? 어? 네. 이런 점은 기분도 좋고. 아, 좋아요. 응? 자, 기준님을 바라봤을 땐 뒤에 할머니가 딱 앉아 계시고. 응. 할머님이 계시고. 응? 아가야도 있고. 따라오는 아가야도 있고. 따라오는 애기씨도 있고. 응? 기준님을 봤을 때는요, 기준님, 저희의 기운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촉도 있고. 촉. 기준님이 보실 때는 저희 집 말고도, 저희 할머니 집 전 말고도 다른 데도 보러 다니셨을 거고, 다른 데서도 들으셨던 말씀도 있을 거고, 그죠? 그냥 촉은 좋다는 얘기는 하는데 이런 거는 참 그런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줄이 세다. 근데 저는 제가 봤던 거 그대로 말씀드려야 되니까 나는 벌써 애기씨가 먼저 차고 와 이렇게.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동자가 먼저 차고 와요. 우리 동자. 네. 응? 그 저한테 있다가는. 그치. 제가 뭐 받아야 되고 이런 건 아니죠. 어떡하지? 난 지금 내 눈앞에는. 받아야 되는 거야, 제가요. 그런 얘기는 아직 한 번도 못 들어봤어. 한 번도 못 들어봤어도 난 내가 보이는 대로 얘기해줘야 되잖아. 그죠? 그렇죠, 그렇죠. 응. 내가 보이는 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쵸? 자, 기준님은요. 절대 1부 종사, 2부 종사, 3부 종사 못 해요. 절대. 응? 한 사람한테. 한 사람은 믿고 사시더라도, 연일권 안 돼요. 아. 절대. 그리고 기준님 같은 경우는 지금 혼인신고 했어요. 아니 도시이니까 이제 지금 혼자 했거든요. 그리고 혼인신고는 하지 마요. 혼인신고하면 안 돼. 기준님 지금 어차피 내 앞에서 이렇게 온순하고 온화하게 이렇게 우아하게 앉아서 이렇게 막 웃고는 있지만 응? 불통이 나면 누가 기준님한테 이야기를 붙여? 불이 나면. 응? 맞잖아요. 응? 불이 나면 누가 기준님한테? 그 기준님 그거는 할머니도 마찬가지야. 기준님 뒤에 계신 할머니. 뒤에 계시는 이 할머님이 보시면 얘기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음성이 엄청 커져요. 제가 기준도 그렇게 되겠지. 할머님이 보시면 오락부락하고 호탕하고 막 어? 자기 고집도 엄청 강하고 자기가 보여지는 이 현실이 눈앞에 안 보이면 믿지도 않는 사람이야. 근데 기준님 똑같아요. 할머니가 저 이제 뭐 엄마 쪽 뭐 이런 조상님 되신 거죠. 얘기는 아직 한 번도 안 들어봐가지고. 그거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어떻게 그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뭐 주름대다. 아, 그런 얘기는 하는데 어? 뭐 받아라 이런 얘기까지는. 뒤에 계셔. 아. 그리고 뒤에 같이 따라오시는 이 애기씨가 동자거든요. 네네네. 근데 동자가 심통이 되게 나 있고 심술이 되게 나 있고. 아. 응? 기준님 한 번씩 보시면 마음이 좋았다가 짜증났다가 우울했다가 또 다시 좋아졌다가 마음대로야. 맞아요. 동자 그렇게 만들거든. 아. 동자 그렇게 만들어. 그리고 기준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손으로 손으로 써먹고 살아야 돼요. 아. 응? 그래서 장사 안 돼서
그만둘까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왔거든요, 사실은. 항상 아주 요즘뿐만이 아니야. 코로나, 코로나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마. 아, 그래도 맞아요. 그냥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안 맞는 지역. 그리고 참 이제는 금전으로 쳤다. 이제 몸으로 칠 차례야. 정신 차리세요. 웃으면서 대화할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는 금전으로 칠 차례야. 그리고 말 그대로 본인한테 파장이 벌써 이제는 온 지가 꽤 됐어요. 직성만 맞아요, 직감만 맞아요, 예감만 맞아요. 본인 총만 맞냐고. 본인이 느꼈을 때는. 그게 무슨 말씀? 기준님이 느꼈을 때는 나는 총만 좋아요가 총만 좋아요라고만 말이 나와요. 뭐 다른 거는 저를 네. 보면 뭐 느끼는 거 없어요. 아니요 저 뭘 없어 아무것도 네. 사람을 딱 보면 이 사람 어느 정도 어떻게 어, 아, 이런 거 느끼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아 그런 거는 있어요. 벌써 이제 이렇게 파동이 오시고 할머님께서 뒤에서 이제는 자리 차고 앉으셨기 때문에 기준님 자 기준님 집에도 마찬가지고 무당이 나야 될 사람의 집은 맞아요. 무당이 있어야 될 집은 맞아. 아직 안 물어봤으니까 집에 모시고도 좀 있는지 아니 무당이 비시던 공덕이 할머님은 왜 없어? 다 있지 모든 집안에 그죠? 모든 집안 다 있어. 없는 집안이 있고 자기 수호실도 다 있단 말이지. 근데 기준님을 보면요 말 그대로 이런데 저런데 다니시면서 무당들이 하라는 거 그대로 했어요.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래 요거 듣고 나가면 그만이잖아. 그치? 요거 듣고 나가면 그만이야 기준님아. 그리고 이 기준님이 보시면 내가 화가 많이 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 여기서 우아하고 온화하고 어, 막 웃고 있어도 있잖아요. 내가 얘기하는 거 들을 만만 들으려고 해. 그건 잘못된 거야. 왜 와? 뭘 해야 된다는 건가요? 뭘 해야 된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기준이 같은 경우는 몸을 풀고 사셔야 돼요. 우리처럼. 아. 응? 그건 얘기는 아직 그... 그러니까 이기 무당집 가서 이 얘기 듣고 저기 무당집 가서 이 얘기 듣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두 군데에서 같이 맞는 마음만 있으면 그것만 들으려고 하잖아. 뭐 보통은 대부분이 뭐 새 집을 갔을 때 새 집 중에서 두 집이 비슷한 말을 하면 그 얘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내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 말이 틀린 건 내가 그걸 어떻게 해서 여기는 신이 앉아 계시는 자리고. 응? 근데 기준님을 보시면 기준님 지금 딱 보면 할머니야. 응, 할머니 신. 할머니 신이 아니고 할머니가 안 내려올 수 있는 집안이 어디 있어. 심각해요. 몸이 조금씩 안 좋아지실 거야 이제는. 그래요. 이거 그걸 안 해서 아픈 건가요? 그쵸. 아. 이제는 바람이 일어난 데는 꽤 됐어요. 그래요. 그 징조가 제가 아픈 거 말씀하시는 아프기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금전으로 이제는 바람이 일어났고 이제는 몸을 인신으로 일어난다고. 금전은 제가 이제 돈이 이제 안 모이고 안 벌리고 그쵸. 이걸 말씀하시는 금전으로 벌써 파동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인신으로도 지금 내가 지금 느끼기로는 여기도 한 번씩 아프고 배도 아프고 그 다음에 한 번씩 보면 허리에 말 그대로 허리가 한 번씩 보면은 끊어질 정도? 요즘 허리가 좀 아픈 것 같아요. 그리고 두통도 오고 그리고 어떨 때는 속이 메스메스 거리고 메스거리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머리나 이제 여기하고 허리는 요즘에 계속 좀 아픈 것 같아요. 저는 보면 속이 메스꺼려와요. 아, 저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는 직이라고 하거든요. 직이. 내가 언제 기준님을 봤다고 기준님에 대해서 알겠어, 그지?
그게 직이란 말이에요. 기주님이 느끼고 있는 거, 그리고 앞으로 느낄 거, 앞으로에 대해서 보러 온 거잖아, 우리 요리. 네네네. 그죠? 자, 기주님을 보시면은, 이런 신의, 신줄이 강하고, 그리고 할머니께서 그 뒤에서 바로 앉아 계시고, 애기시 손, 동자를 손을 잡고 있는 것도 내 눈에는 그대로 보이고, 그리고 기주님 집에는 또, 높은 할아버지도 계시고, 근데 내가 지금 짜증나는 게 있잖아. 아무리 팬날 얘기해도 안 되나. 내, 나한테 좋은 말 좀 해주세요. 내 지금 너무 힘드니까, 내. 내 좋은 말 좀 해주세요. 내 좀 힘드니까. 이런 마음으로 왔어. 맞아요. 근데 뭔 말을 해줄까, 내가. 갑자기 막 이렇게 뭘 해라 하니까. 해라는 게 아니라, 제가. 보이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야. 해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거는 해라 말아 하고 내가 내 입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 어? 근데 내가 그대로 느낀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본인 한 번, 그러니까 기준님 한 번씩 어깨도 무거워. 뭐 어깨 무거운 거는 뭔가가 이제 뭐 있기 때문에 무거운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어깨 좀 그런 것도 없잖아요. 뭐가 있다던데. 위에 뭐 조상이든 뭐 신이든 여기에 어깨에 올라 앉아 있어서 어깨가 무거운 거라고 얘기를 그때 한번 들은 적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 신의 얘기는 들었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내가 뭐 받아서 이걸 해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제 신줄은 강하고 신가물에 그런 거는 있는데 이거를 뭐 받아라. 해 앞으로 뭐 이거 이 길로 가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해본 이제 해주신 분은 아직 한 번도 없어가지고 그냥 세다. 기가 세다. 기가 세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기가 세서 못 풀리니까 몸을 풀고 살아라고 하시는 분도 있죠. 그죠? 근데 그거를 안 했잖아. 그러니까 뭘 이제 저는 제가 이거 뭘 받아야 된다 이런 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뭘 풀어라 뭘 해라 이거 한 적이 없잖아요. 네, 그죠? 해봤죠. 어? 그러면 나중에는 그 분명히 이런 데 오셨을 때는 그 분들이 자기의 모습이나 자기가 있다는 걸 들켰잖아요. 어쨌든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뭘 해라 뭐 해라 해도 안 하셨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좋겠죠. 몸에 그대로 오시겠지. 그럼 저는 이제 할머니가 이렇게 실리는 건가요? 그러면 동자하고 할머니하고 동자하고 아까 할아버지도 계신데 있잖아요. 아니 세 분이 이렇게 실리는 거.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지금. 어떨 때는 보시면 남자가 되잖아요. 전체적인 성격은 조금 남자스러운 것 같아요. 여자친구들보다는 남자친구들하고 더 이렇게 어울려서 노는 게 더 좋고 하니까 좀 그러니까 제가 애동이다 보니까 말이 그러니까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나 애동이거든요. 아 애기? 네 저는 애동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 신전님 신어머님을 만난 지 8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9개월 차네요. 전 애동이에요. 애동인데도 이렇게 보시면요 한 번씩 기주님은 눈빛이 또 달라져요. 너무 화났을 때 이럴 때 화나거나 뭘 집중할 때도 그리고 기분이 죄송 말씀을 좀 심해요. 요즘도 그렇고 좀 되게 잠 어떨 때는 보면 애기 같다는 말도 들을 거예요. 애기 이제 행동이나 이제 말투 이럴 때 한 번씩 뭐 애교 부릴 때 제가 봤을 때는 행동이나 뭐 애교 내 앞에서 애교 안 부렸잖아요. 그죠? 내 앞에서 애교 못 부려서 아무것도 안 부렸는데 그럴 때 좀 애기 같다라고 애기 같다는 얘기는 근데 지금은 이제는 가게에서는 이제 더 이상에 이렇게 손님들이 왕래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진 않을 거예요. 본인 사업장에는 기주님 사업장에는
그리고 기준님은 벌써 이제는 몸이 아프기 시작하셨고 나중에는 뭐 허리 디스크도 있고 무슨 변명은 다 있겠죠 모든 사람들이. 근데 갑작스럽게 다리에 저려요. 다리가 저리다고. 그러면 쩔뚝쩔뚝거리게 되겠지. 그 모습이 저한테 그대로 보여요. 심각하네요. 그 여기서 나가고 또 다른 데 가봐요. 그 말이 나오면 맞는 말이겠지. 뭐 최근에는 그냥 이제 문자가 와가지고 근데 예전에는 진짜 많이 보러 다녔었거든요. 네. 뭐 가게를 할 때든 이런 데 많이 오지 마. 왜 와. 자기가 촉으로 다 맞추면서 어? 무단도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고 그렇다고 무단도 말 듣는 것도 아니고 무단 선생님들 말 듣는 것도 아니고 왜 오냐고. 이제 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듣고 싶으니까. 아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해서 어떻게 하면 네가 잘 풀린데도 안 하잖아. 뭐 그게 뭐 한 번은 했던 것 같아요. 그 한 번 했는데 뭘 얻었는데? 크게 내가 봤을 때 크게도 아니다. 뭐 없었던 거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모르겠어요. 우리 애기를 아들을 팔아라 해서 그냥 아들 판 거. 그래 뭐 그거 구슬 한번 했었거든요. 그 구슬 한번 했었거든요. 아들 파는 구슬 아들이 뭐 기도를 해줘서 뭐 하여튼 엄마가 있어야 두 명이 있어야 된다 해서 애를 이제 파는 구슬 한번 했던 것 같거든요.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너무 금전적인 걸 너무 많이 요구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하다가 중단을 했거든요. 뭐 초하루나 뭐 줘야 되고 뭐 쌀 올려야 되고 뭐 보름 되면 뭘 해야 되고 이게 너무 많이 금전적인 걸 요구해서 제가 할 수가 없어서 엄마 금전적인 걸 요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엄마 그렇게 해서 엄마도 막 믿음이 안 갔잖아. 네, 좀. 응? 좀 그랬던 것 같아. 이 반에서도 믿음이 안 갔었고. 응? 그리고 엄마 자식을 위해서 몇 살인데? 애기요? 17살? 18살? 16살. 엄마 두 명 안 가져도 돼. 아 아들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딸. 엄마 두 명 안 가져도 돼. 예전에 시어머니가 또 보러 가셔가지고 두 명을 또 하셨는가 봐요. 아니 엄마 두 명이 그러면은. 아가들은 다 엄마 두 명 모셔야겠네. 말 떤든 소리 하고 있어. 그 할머니들 때문에 욕먹는 거야.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말 떤든 엄마 두 명 없어도 돼. 엄마 두 명 있다고 해서 사춘기 안 왔어? 그러게. 응? 그래서. 엄마 두 명 있다고 해서 엄마한테 안 되더라고. 뭐가 많아 보일 때까지 왔어? 응? 그 형 안 그렇잖아. 맞아요. 그냥 무사히 잘 넘어갔는데. 그래서 안 했던 것 같아요. 하다가 엄마 두 명이 있든 없든 그 엄마 두 명이 있어야 되는 형하고 언니하고 친구들이 있고 그냥 못해. 엄마 같은 경우 엄마가 빌고 살아야지. 내가 전 애들 날라가. 엄마가 빌어. 엄마는 여기 와가지고 다 이야기 듣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듣고도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하고 엄마 그거 해가지고 거기서 그래가지고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래갖고 이때까지 와갖고 무단집 다니면서 엄마는 말 들었어? 그 후에 말은 엄마를 풀어야지. 나를요? 엄마를 풀어야 돼. 엄마를 엄마는 엄마라고도 안 풀면서 왜 엄마 자식한테 얘기하고 왜 자식 나 희한하다 진짜. 왜 무당들은 왜 자식을 자꾸만 자식을 위해서 뭔 자식을 위해서 성부를 볼 수 있는 자식한테는 공을 드려야 되지만 그냥 뒤에
뒤에서 조상님들의 받침이 있고, 어? 부모의 받침이 있어갖고 성장하는, 어? 그런 자식들도 있는데, 뭐 맨날 부당대로 자식을 위해서, 뭘 자식을 위해서 자기들이 뭐 해주는데? 화딱질 나네, 진짜. 엄마를 위해서 풀어봐야 된다, 엄마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풀어야지. 엄마한테 이렇게 다 감겨있는데 뭐가 되겠냐고. 엄마가 아무것도 안 돼. 지금 다 막혀갖고, 이제는. 엄마도 이때까지 고생하고 고생하고 엄마가 엄마 자리 지키려고 했지만은 어 엄마도 보시면은 엄마 인연줄도 있었지 있었는데 엄마는 인연줄이 합이 안 들어요. 안 될 수밖에 없어. 엄마는 엄마 지속도 강하고 엄마 사주도 강하고 엄마의 이런 칠성의 신줄력도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아무리 내가 지금 아무리 얘기해보고 아무리 내가 우리 할머니 말씀 그대로 할게. 아무리 내가 내 입으로 시부리 와도 안 들어왔기에. 어? 이 말이 맞나 싶어가지고, 나중에 되면 아차 싶어가지고, 어? 이 선생님은 그 말을 하던데 그 말만 떠올리지.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그 일이 떠올리잖아. 안 돼, 지금 가게 고모고 다 막히고, 엄마 이제 인신으로도 쳐, 지금. 응? 그니까, 이 바람들이 더 커지기 전에, 결심하셔가지고 정리해요. 뒤에서 이렇게 차고 계시고 어 애기씨 동자하고 양손에 한쪽에는 선역 본인 한 번씩 기준님 한 번씩 보면은 또 완전히 여성스러워. 어 선역 동자 이렇게 다 하고 선역까지도 있고 안 들었잖아. 여기는 신이 있고, 뭐, 여기는 조상이고, 말, 똑같아. 그 말도 들었네. 근데 신의 얘기는 이렇게 받지만은, 받고 안 받고는, 판을 열어봐서, 그 벌전을 거두면서, 본인이 몸을 푸고 본인이 느껴야 돼요. 내가 여기서 무당하세요. 당장 하세요. 신고 타세요. 그 말 안 나온다. 한 번도 신고 타라고는 얘기는 안 나왔잖아, 지금. 네, 아직 한 번도. 푸셔야 된다고 했잖아. 내가 우리처럼 몸을 푸셔야 된다고. 그러면 한번 그 판은 열어봐야 되겠지. 응? 근데 이렇게 저도 애동인데다가 내 눈에서 이렇게 보이고 엄마의 지금 이 생활들을 다 이야기하고 엄마 이렇게 해서 지금 엄마는 누가 있고 엄마는 어떨 때 이렇고 저쩔 때 저렇고 내 입에서 왜 나오겠냐고 그 말이. 무당들 말 쉽게 생각하면 안 돼. 나중에는 정말 후회했을 때는 이미 늦어버린다고. 응? 그리고 아들 자식들 걱정하지 마. 걱정 안 해도 돼요. 아, 왜요? 응? 애들이 사춘기 바람이고 그날 때문에 다 그랬는데 사춘기 좀 일찍 왔어. 끝났어. 사춘기는 이제 지금. 그러니까는 일찍 왔다고. 일찍 왔으니까 내 끝났는데 엄마가 두 명이 안 돼도 됐어, 아들은. 우리 할머니가 그렇지 성질이 나가지고 지금 내가 불화통이 난다. 어? 무슨 맨날 애들 좀 버리거나 이 집에 바람이 있으면 자식을 위해서 빌어야 되고 자식이 뭐 엄마가 두 명 있고 세 명 있고 한번 팔아고 아니면 다시 팔아라 하고 그 무당들이 그래서 한 사람이 잘못되면 열 명 백 명이 욕먹는 게 무당이야. 입놀음에서 노는 게 무당이고 병원에서 못 고치는 거를 여기 무당집에 와가지고 고쳐줬으면 그때 대해서 감사하다고 나중에 또다시 자기가 관리 잘못해서 아프면 우리 무당 손가락 치기 뿐이 살리냐 하는 게 무당이야. 사람이 인간의 마음이고. 본인은, 엄마는, 엄마가 엄마를 위해서 풀고, 엄마가 기도를 드리고, 자식을 위해서, 엄마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본인을 위해서 기도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 맞아요. 응? 근데 내 옆에서 신고 타세요. 이름 모셔야 돼요. 방울 부채 버인해야 돼. 이래 얘기 안 했잖아. 그게 답답하다고. 아무리 백 번 얘기해줘도 엄마 걔는 안 들어와. 나가면 또 바로 그냥 막 아이씨 이때까지 잘 견뎌왔는데 뭐 엄마 그런 스타일이잖아. 나중에 난 딱 이 말을 해주고 싶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치니까 일찍 막을 수 있을 때 막으라고 이 바람들을. 그래야지 일신까지는 안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식들이 있는데. 일신이라는 게 몸은 안 쳐야 되잖아. 자식들이 있는데 나중에 눈이 갑자기 나빠져가지고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하지 말고 눈까지 나빠져가지고 응? 귀에 이명 들리고 이런 거
나중에 대해서 다 후회하지 말라고. 응? 내가 틀린 말 했으면 얘기를 해보라고. 아니 갑작스러운 얘기라서. 갑작스러운 얘기가 아니고 뭐를 해라 일을 해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 진단은 내려주지만 그 처방에서 본인이 그 처방전을 받냐 안 받냐는 기준님이 선택하는 거고 본인들이 선택하는 거지 내가 해라 말아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난 처방만 내려주는 거라고. 이런 처방이 있으니 응? 이런 지금 말 그대로 안 좋은 게 있으니 처방만 내려주시는 거라고요. 응? 맨날 아파가지고 병원 가서 입원해 있어 봐봐. 그게 나아지나 안 나아져. 그리고 완전 큰 변명도 없어. 응? 아무리 이런 기운이 강하고 이런 기운이 강하고 본인의 사주가 높고 뭐 어쩌고저쩌고 말하지 말라 그래. 그런 말들 요 세상에 내 같은, 내 그때 방송 나왔죠? 내 같은 얼굴이 다 내 다른 데 가져와. 내 뭐 다 무당해란다. 내 얼굴이면. 내 사주도 이렇기 전에. 가상으로. 그냥 들어가서 내처럼 인상이 강하거나 좀 아파가지고 보이잖아요. 니 뭐 조상이 왔네, 뭐가 왔네 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뽑아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들어가봐. 내 딴 데 가죠. 내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내 입, 방송 찍기 전에 내가 무당인지 몰라 사람들. 응? 그렇겠죠. 뭐 얼굴에 쓰여. 내가 왜 우리 어머님을 선택했는데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 100번을 갔든 무당집에 한 번을 갔든 천 번을 갔든 거기서 쏘키에서 와닿는 말이 있으면 그건 하셔야 돼요. 더 이상 늦추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벌써 이미 금전으로도 파동이 있고, 응? 본인은 이제 기준님은 이제 인신으로 치고 들어온 지도 됐어요, 꽤. 더 후회하지 마시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어딜 가도 마찬가지로 몸은 풀어야 될 거예요. 몸을 푸시면서 이 인간 세상에서 자식을 바라보는 엄마의 자리를 지키세요. 그게 답이에요. 이리저리 가가지고 이마 두마 듣고 그건 무당 시행하는 거야. 시행 그죠. 잘 안 가는데 아까 전에 많이 갔다 켰다가 이제 안 간다니 그 끊은 지 좀 오래 좀 됐거든요. 이런 데 오시면 안 돼요. 안 가지더라고요 이제는. 그렇지만 그 말 중에서도 다 같이 나오는 말들이 있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희들도 보시면은 잘못된 사람들의 돈 욕심이 있는 사람들도 보시면 신은 있어요. 근데 그게 돈 욕심으로 강한 인간의 욕심만 차서 그런 거지 신이 없다고는 못 봐요. 근데 그 와중에 맞는 말들이 있거나 그 와중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기준님이 생각했을 때 아, 이 문제점이 있고 분명히 뭔가가 꿈을 꾸셨을 거야. 어? 그러면은 그게 와닿으면 나 지금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짜증밖에 안 나 지금. 지금 기준님도 여기 앉아있으면서 짜증밖에 안 나. 내가 왜 이렇게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지도. 어? 근데 그걸 느끼면서 그게 실천이 안 돼버리면요. 나중에 생각해봐봐. 내 돈이 있는 거를 신랑 돈이 있는 거 분명히 봤는데 신랑이 안 줘봐. 뭐 어떻게 해서 기분이 들켰는데 본인한테. 대주님이 돈을 갖고 있었어? 분명히 내 눈으로 봤어. 대주님 돈 없대. 그럼 기준님 기분은 어떻겠냐. 그거랑 마찬가지인 거야. 거둘 수 있을 때 빨리 막으셔가지고 그냥 일상생활 해요.